네, 오늘은 저는 특별히 오바다, 예, 오바다, 예,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책이 아니라 딱 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골에서 어느 부흥사가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예,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니까 어느 할머니가 웬 호박국을 오늘 주느냐 그러더래요. 예,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들어가지고 아, 교회에서 호박국을 다 주냐고. 그래가지고 예, 이 하박국이 그 교회에서는 호박국이 돼가지고 예, 그런데 예, 바다, 예, 바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 바다. 예,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자랐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인천 월미도로 예, 소풍을 갔습니다. 예, 오르덕역에서 기차를 타고 예, 인천까지 가가지고 월미도로 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국민학교 5학년 때 바다를 봤습니다. 야, 바다를 봤는데 월미도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 학년이 한 1000명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한 13반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마 장로님들 중에서는 아마 바닷가에서 성장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강도 처음 봤을 때 한강이 얼마나 큰지요. 네. 네, 오바다, 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열국이 다 망한다. 열국이 다 망할 때에 에돔을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데 에돔을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오바다 1장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오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에돔은 왜 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장자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입니다. 에서의 집안이 흘러흘러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에돔과 야곱은 형제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요. 그리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형제인데 어찌하여 형제가 망하는데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망하는 나라를 짓밟고 망하는 백성들을 학대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가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이방인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삽니다. 이제 마지막 에서로부터 시작한 이 자손이 마지막 에돔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반드시 에돔을 멸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766년에 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남유다가 그 후에 14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등장하면서 바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굶겨 죽입니다.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바벨론이 정책을 쓴 것이 모든 예루살렘 성 남과 북과 서 모든 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음식도 없고 나오는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바벨론 나라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남유다 전쟁 마지막 멸망시킬 때에 제일 선두주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선봉 부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미 2년 동안 굶고 2년 동안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짓밟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잖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의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은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갔다 섰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에돔이 12절에 보니까 네가 형제의 날 네가 들어가는 그 성문에 들어가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바로 네 형제인데 12절에 보니까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반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에돔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바벨론이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바댜, 오바댜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다 1장 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오바다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먼저 에돔의 죄악을 뒤로 적어놓고 그리고 먼저는 1장 2절과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에돔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재앙의 말이 바로 오바다 1장 2절 3절 4절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내가 잘못 치우쳐서 에서처럼 에돔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까지 그것을 다 들추셔서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한 것을 낱낱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예, 세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골에서 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님이 마을로 내려와서 당신들 죽으면 무서운 지옥 간다. 지옥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다.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을에 내려와서 아주 천소꾼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러니 이게 하늘 아래 날벼락을 맞는 일이죠.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다. 1단계 지옥이 있고 2단계 3단계 있는데 3단계로 들어간 사람은 심한 고통과 영원토록 거기서 탄식하고 신음한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에 여기서 나오는 길은 그 당시에 쌀 20가마니 그러니까 3단계에서 빠져나오려면 20가마니를 시주해야 되고 2단계에서 빠져나오려면 10가마니를 드리고 1단계에서 빠져나오려면 5가마니를 드려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오려면 35가마니의 쌀을 시주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 조상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그 조상들이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 할머니들이 고난을 당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시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급나게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급나게 들어가려면 또 30가마니를 시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30가마니를 또 내려는 거예요. 35가마니를 냈는데 급나게 들어가려면 그러면 급나게 안 들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아니까 급나게 안 들어가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0가마니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30가마니 그래가지고 절을 아주 그 지역에서 크게 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황 바티칸입니다. 천주교에서 돈은 없고 교황청은 져야 하는데 돈은 바닥이 났으니까 당신들의 딸들이 당신들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지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헌금을 하면 연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무슨 방법을 써도 재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황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가마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예수만 믿으면 아니 사랑가마가 아니라 쌀 1대빡 대빡이 가장 적죠.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드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2편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의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번 주 참 여러 책들도 보았고 여러 인터넷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주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 망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고 에돔의 자손이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출애굽기 17장 아멜렉 자손이 바로 에돔 에서 자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헤롯이 바로 에돔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의 자손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의 자손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이 망할 때에, 만국이 멸절당할 때에, 만국이 심판당할 때에 에돔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요, 세계적인 가문 하면, 엘리트 가문, 명가의 가문 하면 존 F. 케네디 가문입니다. 제가 이 존 F. 케네디 가문에 대하여서 거의 3일 동안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7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흉악한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25살인 케네디의 할아버지 패드리 케네디가 아일랜드에서, 도저히 아일랜드에서는 큰 부자였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일랜드 출신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두 대통령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98%가 천주교입니다. 1844년도에 아일랜드에 5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만 지면 감자가 썩고 당근이 썩고 썩는 병이 땅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17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100명 이상이 아사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할아버지 패드리 케네디가 17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200만 명이 들어올 때에 그의 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출발입니다. 미국에서는 엘리트 가문이요, 미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가문이요, 이 가문은 정치, 학문, 경제 모든 분야에 뛰어난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이 패드리 케네디가 이민을 와서 보니까 자기는 땅도 많았고 아일랜드에서 농사도 크게 지었던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부두가에서 25살 난 패드리 케네디가 하역 작업을 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하는 일이니까. 예. 배가 들어오면 그 인부들이 나가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30만 명, 50만 명이 하역 작업을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에다 시초로 패드리 케네디가 35살에 술집을 차립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거기서 하역 작업을 하고 그 힘든 일을 하니까 일 끝나고 그 주막집에 들어가서 술 한 잔 먹고 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거기서 패드리 케네디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그가 또 결혼해서 조셉 케네디는 바로 케네디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조셉 케네디입니다. 조셉 케네디를 낳고 조셉 케네디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집안은 조셉 케네디로부터 절정에 이르는 집안이 됩니다. 조셉 케네디는 그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보스턴 시장 딸 로즈 페드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는데 애가 몇 명을 낳냐면 4남 5녀를 낳습니다. 4남 5녀 중에 첫째가 주니어 케네디, 두 번째가 존 F. 케네디, 세 번째가 로버트 케네디, 네 번째가 에드워드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딸 5명을 낳습니다. 9을 낳습니다. 이 조셉 케네디는요, 케네디 아버지는 머리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그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 세 가지에 손을 대는데 그 양반이 첫째 양조 사업에 손을 댑니다. 양조 사업. 미국의 그 당시에 양조 사업이 금지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1920년대는요 미국이 신앙의 나라예요. 기독교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양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법으로 정했어요. 양조는 못한다. 그런데 조셉 케네디가 저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의 그 양조하는 사업하고 손을 잡고 시카고에 있는 6만 명 이상 되는 마피아하고 손을 잡고 미국에 불법으로 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큰 돈을 법니다. 큰 돈을 벗으니까 이 사람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스턴에서 상하 의원을 했고 보스턴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를 최초로 뉴욕 금융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거기서 주가를 조작해서 이 조셉 케네디가 큰 돈을 봅니다. 주가를 조작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이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손을 댄 게 주가 조작입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세 번째 손을 댄 게 바로 조셉 케네디가 손을 댄 게 헐리우드 영화에 손을 뻗칩니다. 이미 그때는 시카고 마피아 조작하고 이미 벌써 커넥션이 다 돼 있었어요. 마피아들하고 손을 잡고 작은 스튜디오 영화사를 사가지고 그걸 크게 벌린 다음에 또 거기서 큰 돈을 법니다. 조셉 케네디가 큰 돈을 벌어요. 이미 그때 조셉 케네디는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이미는 이제 50년 만에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이게 조셉 케네디, 존 F. 케네디 아버지. 그러면서 1915년 장남 주니어 케네디를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 1917년 존 F. 케네디의 동령을 낳습니다. 세 번째 1925년에 로버트 케네디를 낳습니다. 1932년에는 에드워드 케네디를 낳습니다. 이미 이때의 케네디 아버지는 조셉 케네디는 그의 은행에 수십조 원을 갖는 재벌 중의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정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의 대사로 가장 영국의 대사로 그를 임명을 해서 영국 처칠 대통령 정치가에서도 손을 힘을 쓰게 됩니다. 야망이 있었어요. 비록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자기는 정치의 꿈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미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주니어 케네디 큰아들에게 큰 야망을 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둘째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셋째도 하버드 대, 넷째도 하버드 대, 딸도 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가 중에 명가입니다. 그런데 장남인 주니어 케네디가 1944년도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영국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폭파하는 바람에 장남이 죽습니다. 그게 나이 30세였습니다. 30세에 자기 아들을 허게 놓습니다. 존 F. 케네디는 35대 대통령이 됩니다.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46세의 대통령이 됩니다. 최연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 공화당의 상대 후보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닉슨이었습니다. 닉슨은 부통령을 8년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벌써 닉슨은 그만큼 정치력도 있고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10만 표 차이로. 그게 바로 46세 최연소 35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2년 있다가 61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63년도에 달라스에서 오스왈드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그 아들을 흑염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흑염수입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의 1925년대 태어난 로버트 케네디가 자기 형의 뒤를 이어서 큰 예, 미국의 호응을 받아서 1968년도에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당선되어서 저 LA가 가지고 후보 연설을 하다가 이 사람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쓴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계 사람에게 저격을 당해서 셋째 아들이 38에 죽습니다. 그게 케네디의 비율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셉 케네디가 다 자기 아들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흙에 묻습니다. 과연 조셉 케네디는 그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장녀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하기 때문에 아야 예, 그냥 갔다가 맡겨가지고 한 번도 자기 장녀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장녀가 큰딸이 2005년대 죽었는데 조셉 케네디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사남 오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바로 존 F. 케네디하고 스캔들이 있어서 누군가 마릴린 먼로 최고의 여배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한 여자 연예인을 두고 에드워드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 셋이서 한 여자를 두고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주니어 케네디죠. 1999년 프로리라도 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바닷속에 여자친구와 결혼한 친구와 함께 바닷속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케네디가의 모든 예, 이 엄청난 최고의 명가는 하루아침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조셉 케네디가 그렇게 돈이 많고 예, 금융계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열대가는 재벌이지만 자기 아들들의 불행을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이 집안은 철저하게 케네디가는 뭡니까? 예, 철저하게 천주교 집안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재력가고 아무리 명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듣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도에 모든 공립학교의 예배와 기도를 금지했는데 그 당시에 1962년 그 전에 계속 수백 년 동안 학생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러합니다. 미국 학생들이 또 국민학생 또 예,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문이 있는데 모든 학교는 이 기도하기 전에 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다 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모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국가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케네디 대통령이 이 기도를 스탑시킬 때까지 1962년도 이 기도가 스탑되고 지금까지도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기도는 예, 못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미국 학교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막았던 그 가문이
그 여자들도 딸들도 마약과 도박과 스캔들로 인하여서 이혼당하고 마약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냥 풍지박살 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순간 170년 전 저 25살 패드릭 케네디가 시작한 그 일가는 하나님께서 130년 만에 완전히 그 가문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힙니다. 나만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 자손들까지도 손자 손녀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정치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제에도 과학, 교육, 국방 모든 분야의 스포츠 예술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머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잘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명문가여 모든 자녀들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남, 오녀까지 다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고 천재로 키웠지만 하나님은 예, 푸른 채소같이 확 다 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것 의지하고 방배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서가고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1969년도에 조셉 케네디가 죽습니다. 그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케네디가 죽은 지 6년 뒤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원통하겠어요. 뭐 전면 금지한 술을 갖다 팔고 주가 조작을 하고 허리에 뛰어 들어가서 영화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 영화사 스튜디오 사가지고 크게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마지막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 인생사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정치의 힘 가지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